원래 이제 보통 우리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은 이제 그게 지원자가 뭐 하여튼 지원자, 지금 현재 수준 지원자는 뭐 1000명인가 미만이기 때문에 한 1년에 두번 보죠, 그죠? 지원자가 늘어나면 세 번까지 보는데, 그래서 뭐 이제 1차는 이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하면 남은 게 올뭐 7월인가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좀 기술사 시험 문제라는 게좀 단기간 이렇게 뭐 여러 교수라든지 또 현장에 있는 기술사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기간 내에 한 2, 3일 동안 문제를 내거든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면은 그때 많이 이렇게 좀 언론에 많이 이제 거론됐던 그런 그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상당히, 작년에는 굉장히 그게 시사성 있는 문제, 그 어떤 그런, 그 우리 IT, ICT 분야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 작년 후반부터 지금 특별한, 제가 이래 보니까 특별한 이슈, 그 어떤 ICT 분야에 시사성이 있게 다뤄지는 그런 것들이 작년에 비하니까 상당히 좀 없는 것더라고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 7, 8월에 이제 시험을, 우리가 시사성 있는 문제, 그뭐 어떤 쪽으로 좀 준비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보면은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이제 좀 시사성이 있는 기술들, 핵심 기술들. 이 기술들 보면 우리가 보통 AI, ICBMS, 그죠? VR, AR, MR. 뭐이 정도. 그죠?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은 5G나 아니면은 그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 IoT, 그죠? 모바일 시큐리티. 요즘 상당히 IoT 망의 시큐리티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매스컴에 사무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뭐 믹스드 리얼리티 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이렇게 쭉 진행된 걸 보면은 이런 기술들이 각 분야에 막 적용되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스마트라고 붙은 그런 단어들 많잖아요.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 도로, 스마트 로드, 뭐 스마트 카, 뭐 커넥티드 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 지금 특히 지금 스마트 시티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 시티. 그런데 스마트 시티가 실체는 없어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초에 그 세계 그 가전 전시회 CES 있잖아요. CES 2016그 2016년 1월 달에 그게 CES가 열렸는데 그때 뭐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마트홈이었어요. 스마트홈이라서 뭐 가전사들 뭐 통신사들 굉장히 이거 좀 했는데 상당히 스마트홈은 보니까 예상만큼 빨리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기대만큼. 그래서 지금 원래 2018년 그 CES가 1월에 또 열렸는데 거기서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였어요. 스마트홈에서 스마트 시티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산시하고 몇개 시가 지금 스마트 시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어떤 도시의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시큐리티 문제, 여러 가지 도시의 인구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트래픽 정체 문제, 그죠? 트래픽 정체, 환경 오염, 에너지 부족, 뭐 여러 가지 또 시큐리티, 뭐 그런 도시의 문제들을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자기 지자체들이 자기 시에 맞는 그런 이제 타겟을 정해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 시티가 지금 약간 좀 정책성이 있는 그런 지금 테마인 것 같아요. 우리 ICT하고 관련 짓는다면은.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고는 특별한 지금 해난들이 없어요. 우리가 작년 저작년 하면은 뭐 굉장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뭐 일자리 없어진다 그러고 막 그냥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알파고 리가 이세돌하고 뭐 붙은 거, 알파고 마스터가 또 그죠? 그 커제하고 붙은 거, 뭐 그다음에 알파고 제로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이렇게 시사성격이 다뤄졌고, 그 이전에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스터고 게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이렇게 시사성격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파고 난 다음부터 지금은 특별하게 새로 튀어나오는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기술들이 실제 우리 현장에, 실제 여러 분야에, 그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조 분야, 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분야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핵심 기술이라 그러면은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기술이 이제 농업에 적용되면 뭐, 스마트 팜, 제조에 적용되면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도로에 스마트 로드,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한번, 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약간만 자기가 정리해놓으면은 손쉽게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뭐 이런 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뭐 지금 특별하게 막 진도가 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좀 점수를 받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도 보면은요, 건물 내부 정보통신 설계 대상 설비들, 뭐 큰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설비들이 참 많아요. 저게 정보통신 설비, 홈 네트워크, 그 다음에 방송, 지상파 케이블, CCTV, 비상벨, 저 전부 다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법으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주차유도설비. 주차유도설비는 아마 저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주차가 차량이 들어가 있으면은 빨간불이 켜져 있고, 차량이 없는 공간은 새파란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 그게 주차유도설비예요. 그게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특히 차량이 많이 붐비는데 그걸 설치해 놓으면은 평균 주차 소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빈 공간을 찾는데. 그래서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교통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건물이. 서울시의 허가를 얻으면. 그러면 거기서 교통평가연구원에서 그 건물이 들어선으로 인해서 거기에 얼만큼 교통량을 유발하느냐, 그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주차 유도 설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저희도 설비를 하게 되면은 그 한 주차 공간 100대 분의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냥 운영하는 거하고 주차 유도 설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는 등가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이제 100대 공간을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도 주차 유도 설비를 설치해서 100대 공간을 운영하면은 훨씬 더 등가적으로 더 많은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 건물은 곤란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지가 크다. 크면은 사실은 그 단지가 옛날처럼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울타리를 다 해버리면은 교통 정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많은 입주자가 들어오고 차량이 그죠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주변 도로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합니다. 이 아파트가 들었음으로 인해서 주변 도로에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하다 이러면 이제 어떤 영향을 내렸냐 그러면은 그냥 아파트 내부 도로를 개방해라. 요즘 아파트 큰 아파트 가보시면은 막 버스가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그런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명령을 한 겁니다. 아파트가 뭐 그렇게 오픈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냥 아파트 도로가 그냥 차단기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돼요. 그때는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길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설비들이 큰 건물이 들어서면은 정보통신 쓰는 설비들이 많이 되는데요. 모든 게 다 법에 뭐 건축법도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고 뭐 건물 그 안전에 대한 법도 있고 온갖 법이 다 있어가지고요. 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원패스, 무인 택배, 뭐 원격 금침, 빌딩 안내하는 시스템, 또 이걸 다 이제 어우르는 이런 설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뭐 SI 이런 것들 뭐 다 굉장히 설비가 한 열 서너 개 정도 돼요. 설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이제 좀 보통 우리가 한 아파트 한 3000세대 아파트 같으면은요 3000세대 아파트 같으면은 한 CCTV가 한 700대 됩니다. 700대 CCTV가 700대 정도 돼요. 그 정도로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 거의 뭐 CCTV에 비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각이 없습니다. 거의. 주사님, 그 군의 이동통신 중계망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군의 이동통신 중계기망. 그래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면은요 이동통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35층 아파트를 짓잖아요. 지으면은 우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6층 이상 세대는 이동통신을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눠놓으면은 이동통신 스마트폰 전파가 올라오질 않아요. 한 16층 정도 됩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은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는 게 전부 다 한 기지국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기지국에서 전파를 방사하는 패턴은 지상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층 내지 5층 건물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전파가 밑으로 퍼지도록 그죠? 전파를 약간 숙입니다. 틸팅 한다 그러는데 한 5도나 층이 높으면 더 많이 수그리죠. 그죠? 해가지고 전파가 이렇게 우산처럼 땅으로 퍼지도록 방사 패턴이 엄브렐라 패턴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 기지국 전파가 한 16층 아파트 높은 데는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은 전파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요즘은 또 고층이 요즘은 상당히 또 아파트가 그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고층이 붙어 있으니까 전파가 가려가지고 저층에 있는 주민들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입통사들이 이제 준공쯤이 되면은 와요. 와서 건설 도면을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 위에 이통 중계기 그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옵니다. 오면 아파트 이제 발주처나 조합이나 하여튼 그 건물 주인들이 중계기 건설 이제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를 세우고 지하층에는 이제 동축 케이블을 쭉쭉 깔아가지고 그 옴니 뭐 이렇게 그 방사 패턴이 지향성이 다른 옴니 안테나 뭐 패치 안테나 야기 안테나를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하고 또 1층, 2층 저층 세대를 위해서는 하단에 그죠? 지하층에서도 약간 선을 케이블을 땅 그 하단 땅 속으로 약간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그 폴대를 세우고 거기 안테나를 달아요. 다는데 그걸 전부 다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걸 거북하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이제 스피커 형태로 뭐 솔라셀 형태로 약간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안테나를 설치를 해줍니다. 아주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층에서 옥상까지 배관을 쫙 해줘요. 배관을 두 개의 배관을 쫙 해줍니다. 하나는 강 케이블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력 케이블 올라갈 수 있는 배관을 두 개 해주거든요. 또 이제 지하층으로도 배관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지하층에 팬룸 그 공간 조그만 공간에까지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통사가 와서 거기서 접속을 시켜가지고 전 지하층에 동축 케이블을 쭉쭉 갑니다. 깔아가지고 이제 분산 안테나들을 설치를 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선을 뽑아내가 하단 땅 속으로 간을 묻어가지고 또 이제 하단 적당한 위치에 이제 그 스테인리스 그 폴대를 세우고 또 안테나를 또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테나 종류가 세 개, 하단에, 옥상에, 지하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설계가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방금 말한 대로 옥상이 올라가는 배관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배관하고, 뭐,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배관, 그것만 설계합니다. 아, 그럼 오늘 문제에서는 저게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오늘은 이 문제는 따로 묻질 않았죠,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 통사들이 와서, 이제 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송 매체. 우리가 보통 건물 내에 어떤 통신 케이블을 쓰느냐. UTP, 강 케이블, 동축 케이블,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UTP는 전화 또는 저속 데이터. 강 케이블은 고속 데이터. 동축 케이블은 TV 방송.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전화는 UTP 케이블을 쓰는데요. 두 가닥을 씁니다. 두 가닥. 그 다음에 이걸 인터넷 전화로 하면은 네 가닥을 써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볼까요? 동축 케이블은 딱히 TV용으로만 쓴다고 했는데 보통 지상파는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한방향으로만 가잖아요. 동축 케이블 한 코아를 씁니다. 케이블은 양방향이죠. 이것도 한 코아를 씁니다. 한 코아 가지고 어떻게 양방향을 하느냐 그러면은 FDM으로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방송국에서 세대쪽으로 다운링크, 세대에서 방송국 업링크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운링크 대역이 훨씬 더 넓겠죠. 그죠? 업링크 대역은 별로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다운링크는 뭐 케이블 방송 경우는 한 천 개의 채널이 내려오니까 대역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에이시메트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으로 한번 볼까요? 강은 데이터 2코아. 그 다음에 전부 다 2코아인데요. 폰 방식. 지난번에 배운 폰 방식은 한 코아를. 그런데 한 코아 가지고 어떻게 양방향을 하느냐. 뭐는 이제 파장, WDM. 파장을 나무다 1, 나무다 2 다르게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경우에도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가닥을 써요. 그런데 뭐 인터넷처럼 우리 집에서는 인터넷처럼 거리가 멀어지면은 한코와 가지고 얻은 이제 WDM 기술을 적용해서 한코와 가지고 양방향을 만들죠. 예, 그거는 뭐 그거는 트레이드업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전송 매체하고 단말이 있는데요. 단말이 있는데 거리가 전송 구간이 멀면은 투자가 이게 전송 그 매체가의 투자가 크잖아요. 그때는 전송 매체를 아끼는 게 좋죠. 그러면 한코화를 쓰고 양단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전송 구간이 짧으면은 요거는 뭐 전송 매체는 가격 전체 포션에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두 가닥을 쓰고 이쪽을 아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 실제 모든 기술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요소가 있는데 요 상에 이제 어떤 포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송 구간이 짧을 때, 멀 때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경제적으로 그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고려에 따라서 결정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UDP는 뭐 캐테고리로 나누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캐테고리 5E. 이 한 이 정도입니다. 0.55mm 정도예요. 캐테고리 6는 자꾸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굵어져요. 근데 이거 한번 굵기를 한번 보십시오. UTP 캐테고리 5E가 0.5mm예요. 6가 0.57mm고요. 강 케이블은 외경을 따지면은 0.25mm. 굉장히 가늘죠. UTP보다 더 가늘잖아요. 그 다음에 동축은 종축도 요 숫자가 굵기를 나타내는데 가장 가는 거. 세대도로는 5C짜리. C, 요 C는 특성이 비어서 75옴을 나타냅니다. 요 5, 세대도로는 게 5C인데요. 외경이 이 정도입니다. 동축이 굉장히, 그죠? 좀, 통신 케이블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이제 굵습니다. 또 스피커선은 전선이에요. 전선. 전기. 스피커는 최고 적은 출력이 1와트란 말이에요. 1와트. 뭐 10와트 되고. 그러니까 전선을 씁니다. 전선.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저런 이런 전열기나 컨센트 연결하는 그런 전력선을 씁니다. 스피커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그런 게 보통 보면 통신 케이블은 직경으로 따지는데요. 전기선으로, 전력선으로 가면은 면적으로 따집니다. 꽤 굵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강 케이블, 4코아짜리.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런 단위로 많이 씁니다. 그죠? 특등급, 우리 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정에서 특등급이면은 세대로 강 케이블이 4코아 들어오잖아요. 그런 용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제조를 하는 거예요. 용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8코아는 보면은 또 1등급이나 특등급에서 단지 통신실에서 동으로 갈 때 8코아를 할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용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UTP, 요거 캐테고리 6, 4P짜리. 요거, 그죠? 한 단위가 트위스트 페어니까 여기 네 개잖아, 그죠? 칼라로 다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좀 더 가늘면 돼요. 6고, 5E고. 그 다음 요거는 25P짜리. 그래서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UTP 케이블은 음성이나 저쪽되어 있다. 동축 케이블은 아까 제가 있겠네요. 요거 세대에 돌아오는 거고요. 요 7은 그 방제실에서 동으로 올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옥상 안테나에서 헤드 엔드로 내려올 때 쓰는 거고. 이게 좀 굵기가, 숫자가 클수록 굵기가 굵습니다. 그 다음에 강 케이블은 고속 데이터 또는 아주 먼 거리에 TV 신호를 전송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UTP. UTP 구조를 보시면은 보통 많이 쓰는 게 UTP하고 STP를 많이 씁니다. FTP는 뭐 거의
뭐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UDP는 비차폐 케이블입니다. 차폐되어 있지 않아요. FTP는 일중 차폐입니다. 차폐 하나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되어 있고요. 요 페어 단위로. 그 다음에 STP는 이중 차폐입니다. 페어도 페어 단위로 차폐되어 있고 전체 외장으로도 차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UDP는 비차폐 케이블이다. STP는 이중 차폐 케이블이다. 그래서 뭐 거리가 좀 멀거나 아니면 외부로 뭐 좀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간섭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데는 STP를 설계를 합니다. 근데 STP가 비싸죠. 비싸니까 함부로 쓰지는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UDP를 쓰는데 STP는 제한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SP 설계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건물에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간지하는 거,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차 문 열어주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 연결에 STP를 쓰더라고요. 그건 아마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외부에 여러 가지, 그죠. 간섭 신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UDP는 100Mbps 속도를 한 100m까지 전송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한 100m 이상은 저걸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패스트 이더넷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거리가 100m가 넘는다. 그러면 저걸 쓰면 안 돼요. STP를 쓰든지 아니면 중간에 허브를 하는 어떤지 아니면 강으로 가든지 설계를 이렇게 해야지 저걸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STP는 좀 더 가요. STP는 패스트 이더넷 신호 100Mbps를 한 150 정도까지는 갑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우리 그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숫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정보통신 기술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실무로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에 일하지만은 평생을 일하는 경우에도 뭐 이 넓은 분야를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자기 하는 분야가 상당히 뭐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사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실무적으로 접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다 이제 그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빨리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빨리 나오고 범위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장 그 기술을 갖다가 가장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잘 잊어먹지 않게 하는 잊어먹게 하는 기술은 뭐 다 경험하신 것처럼 자기가 실무로 이용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거는 평생 잊질 않아요. 뭐 10년 20년 저도 이제 KT에서 오래 근무했었는데 KT에 처음 들어가서 배운 기술들은 30년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무로 기술을 익히면은 잊어먹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공부하는데 다 실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그냥 그 기억을 좀 오래 담아둘 수 있냐? 빨리 좀 이렇게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거는 실무로 공부해서 실무로 적용해보고 익힌 기술이 최고의 기술인데요. 모든 분야를 그렇게 하면 최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배운 기술들을 자기가 한번 이용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기술 자료를 자기 스스로 한번 써본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배들한테 그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서브노트 만들고 뭐 다 모의고사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실무를 못하니까 그냥 그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은 그 내용을 빨리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교육받은 교육 뭐 이 이 진짜 기중한 주말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그죠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게 진짜 유익하게 자기 걸로 남으려 그러면은 교육받은 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로 그렇게 하려면 가공을 해야 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뭐 정리를 해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또 발표를 해봐도 되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제 좀 그 효과가 이제 있으라고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도 들을 때는 대충 이해되지만은 따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제 우문현답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우문현답 그러니까 어느 누구죠? 어느 국무총리가 썼던 말인데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던 말들인데 우문현답이라는 게 우리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우문현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자기 있게 되려고 그러면은 실제 현장에서 써보고 한번 그걸 전달해보고 가공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자기 있게 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그게 저도 참 그게 저도 이론적으로는 이 분야, 저 분야, 뭐 굉장히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가 분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론적으로는 참 많이 했는데, 그게 공부한 양은 꽤 많은데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또 이제 필요해서도 되면 또 클이 되고 없어요. 그러면 또 다시 봐야 돼요. 또 다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문현답처럼 자기가 거기 문제가 자기한테 문제로 다가왔을 때, 그걸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찾아보고 그런 것들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문현답이라는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걸 한 번씩 이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 학원에서 이제 작년인가 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다른 우연한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뭐 우문현답이라는 그 이제 그게 기억이 남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마 그걸 이제 자기하고 뭔가 이제 그게 코드가 맞았겠죠. 그 단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받은 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해서 아마 좀 그래도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아마 목표를 달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강 케이블은 이제 멀티 모드, 싱글 모드. 뭐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장에서도 멀티 모드 옛날에는 그랬어요. 멀티 모드는 단거리, 로코스터. 속도도 느리다. 싱글 모드는 코스트도 비싸고 거리도 멀리 가고 뭐 이제 비용도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딱 양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멀티 모드는 안 씁니다. 이제 멀티 모드는 퇴출되는 기술입니다. 다 싱글 모드예요. 그래서 한때는 요거 멀티 모드하고 싱글 모드 사이에 그레이디드 인덱스라는 그런 이제 왜냐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코어의 굴절률이 스텝 행태예요. 그런데 멀티 모드를 스텝 행태로 만드니까 빛이 그 디스퍼션이 커지는 거예요. 분산이. 그래서 분산을 줄이려고 좀 안에 코어가 좀 멀티 모드는 굵잖아요. 굴절률도 이렇게 이제 스텝 행태로 이렇게 안 하고 요걸 요렇게 이제 원형처럼 해가지고 빛이 좀 덜 퍼지게 만든 그런 케이블도 있었어요. 그레이디드 인덱스 멀티모드 파이버.
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또 스텝 인덱스드 멀티모드 파이버. 싱글 모드는 당연하게 스텝 인덱스드 멀티 파이버죠.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한 멕시코 때 1980년도에 강케이블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배운 그 강케이블 종류가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 코어 굴절률이 스텝 일정한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좀 원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냐. 그래서 하나는 그거는 그레이디드 인덱스고 스텝 인덱스예요. 그래서 또 이제 멀티모드, 싱글모드. 그래서 스텝 인덱스도 멀티모드, 그레이디드 인덱스도 멀티모드, 그다음 스텝 인덱스도 싱글모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 케이블은 싱글모드로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죠? 멀티모드는 안에 코어가 굵죠. 요도 일어나 있잖아요. 거리가 제한적이다. 멀티모드는 싸다. 그런데 싱글모드는 멀리 간다. 비싸다. 이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딱 양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설계 도면 이런데 거의 멀티모드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아주 뭐 이제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도면에는 멀티모드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멀티모드는 쓰지 못하게 교체하게 합니다. 그거는. 그다음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삼중 차폐입니다. 이게 우리가 TV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인데요. HFBT. 처음에 알루미늄 박이 있고요. 알루미늄 박이 있고. 그 다음에 석도금으로 연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벼, 우리 저 이런 옷감처럼 짠 거예요. 가는 걸로. 그게 이제 브레이디드 펜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삼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5C, 7C, 10C 이렇게. 굵을수록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동축 케이블은. 그래서 곡률 허용 방지. 그래, 강 케이블하고 동축 케이블은 많이 굽히면 안 돼요. 그 이제 전파 모드 이게 깨지기 때문에 굽힐 수 있는 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도 보통 유선에서는 75옴, 무선에서는 55옴을 보통 이제 간행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선에서는 동축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이고 이런 유선에서는 75옴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특성 임피던스 50옴보다 75옴이 손실이 감소가 더 크네. 그렇게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책 같은 데 보면은 동축 케이블 특성 임피던스 50옴, 75옴. 75옴이 뭐 감소가 더 커서 불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그냥 쓸 단위가 없어 가지고 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파 모드를 보면은 전기장과 자기장, 그죠? 직교하는 전장 성분과 자장 성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신호가 갈 때. 그래서 그게 이제 특성 임피던스는 전기장의 에너지 성분하고 자기장 에너지 성분의 비율입니다. 비율이에요. 그럼 왜 그걸 따지느냐? 거기 다른 놈을 붙이면은 반사가 생겨요. 반사가. 그래 75옴짜리하고 50옴짜리를 붙이면은 신호가 다 가지 않고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가 다른 데서 반사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단위가 옴이라고 해서 로스다, 어테뉴에이션이다 극하시면 안 되고 아 신호가 전달되는 어떤 모양이다. 전장 성분하고 자장 성분. 전장은 전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죠 E 성분이고. 그 다음에 자장은 전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H 성분이잖아요. 그 B입니다, B. 그러니까 자유공간은 특성 임피던스가 120파예요. 자유공간이 그렇게 이제 특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20파이. 377옴. 다이폴 안테나 특성 임피던스는 75옴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 케이블은 나라마다 다른데 600옴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800옴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특성 임피던스는 하여튼 그게 서로 다른 놈을 붙여놓으면은 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C, D라고 해놨는데 C
75음은 보통 유선에서 사용하고 D는 무선에서 사용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실제로 좀 구조가 좀 달라요. 구조가. 아까 제가 이제 전장 성분하고 자장 성분이 비락했는데, 그죠? 하여튼 그게 좀 구조, 물리적 구조가 다릅니다. 약간 저. 이거 보시면은 75음짜리하고 55음짜리예요. 이게 약간 뭔가 좀 다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특성이. 동축 케이블은 ECX라는 동축 케이블은 이중차폐입니다. 이중차폐. 이중차폐인데 요거는 좀 약간 이렇게 구부리기가 좋고 유연해가지고 이렇게 안테나를 붙이거나 접속 단자 가까이 와서 뭐를 붙이거나 할 때 편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기계를 붙이는데 이걸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근본적으로 차폐 특성을 갖습니다. 차폐 특성. 동축 케이블을 전자기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운용 모드에서 보면은 바깥 실린더가 접지 상태가 돼요. 접지 상태가 된다는 말은 차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이게 특성이 좋은 전송 매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용량이 자꾸 증가하면은 자꾸 커져야 돼요. 동축 케이블은. 그런데 광 케이블은 그러지 않거든요. 광 케이블은. 근데 동축 케이블은 속도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커져야 되자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 광 케이블이 나오기 전에 그 대륙간, 태평양 횡단, 대서양 횡단, 인도양 횡단, 전화해성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위성을 통하거나 아니면 해저 동축 케이블로 했습니다. 해저 동축 케이블로 했어요. 근데 위성으로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위성을 두 개, 호흡을 두 개를 거치면은 이게 너무 이게 딜레이가 커가지고 이게 대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동축 케이블을 썼는데 동축 케이블이 자꾸 이제 이게 대륙간 통화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 동축 케이블이 굵어지는 거예요. 자꾸 굵어집니다. 아니면은 굵게 안 하면은 중계기를 더 짧게 설치해야 돼요. 중계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예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가 가가지고 밑에 있는 케이블을 건져 올려가지고 가판까지 건져 올려가지고 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해저 동축 케이블은 대륙봉에서는 땅속에 묻어요. 전기 같은 그런 기계가 한 1m 해저 속을 파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 한참 깊은 그런 바다에는 그냥 떨어뜨려 놔요. 그냥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 그걸 올려가 갑판에서 곤치고 다시 하는데 한번 고장 나면은 수십억이 듭니다. 그러니 자꾸 트래픽은 증가하지. 그래 감당이 안 되죠. 그래 결국은 이제 강 케이블, 해저 강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을 다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위성도 통신 용도는 없어지고 위성도 방송 용도로만 지금 거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저 강 케이블은 한 코아가 지금 뭐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뭐 10기가, 40기가 이렇게 막. 물론 이제 강 케이블도 가능하면은 중계기 간격을 멀리 수백 킬로까지 하는 그런 기술, 아니면 결국은 중계기가 필요 없는 그런 강 케이블을 만들면 더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축을 보시면은 동축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동축 케이블을 만약 밟아가 좀 찌그러졌다. 찌그러지면은 이게 그 차폐 특성이 깨집니다. 깨져요. 그래 잘 다루어야 되죠. 방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딱 요게 이제 코어가 있고 실린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밸런싱이 돼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그죠? 서로 상쇄가 돼서 간섭이 차단이 되는데 밟아가지고 한쪽이 좀 축이 약간 이제 거리가 안 맞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특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동축 케이블은 이제 호설할 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찌그러지도 안 되고 또 포스를 할 때 많이 굽혀도 안 돼요. 많이 굽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률 반경, 허용 공률 반경을 뭐 외경에 뭐 6배 반 이상 급하게 구부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 요즘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거의 다 사시는데, 아파트에 사시면은 거실에 월패드 있지 않습니까? 월패드. 얘가 월패드, 거실에 월패드예요. 이런 망이 아파트에 만들어져 있어요. 회사로 말하면 랜망입니다. 랜망인데요. 요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뭐 L4 스위치 이야기하고 파이월드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거는 L3 백본이고요. L3 백본에 각종 뭐 단지 설비들을 관장하는 서버들이 여기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24, 요건 L2 스위치 허브인데요. 이 24세대를 커버하죠. 그죠? 24세대의 월패드가 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스위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버들이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망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이건 회사로 말하면 랜망이에요. 랜망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회사에는 여기 PC고요. 아파트는 여기 올패드. 그냥 타지 방식의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행간에 우리가 뭐, 우리가 많이 통화막 하잖아요. 내부에 사는 주민하고. 이것도 이제 여기도 스위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통 VIP 방식으로 통화선을 만들어주는데, 얘가 SIP 서버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런 망이 아파트 내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그리고 회사로 말하면 일반적인 랜망이에요. 회사도 보면은 그죠? 업무용 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무용 서버들은 더군다나 백본에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고, 외부하고는, 그죠? 여러 가지 방화벽이나, 뭐, IPS나, 여러 어떤 보안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좀 공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파이월 하나 딱 설치해놨어요, 지금 이제. 파이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스마트홈이 되면은, 스마트홈은 결국은 IoT가요, 세대 내에 곳곳에 박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홈이 되면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로 막기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심지어 뭐 요즘 자꾸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만약 이제 앞으로 스마트홈이 되고, 고도로 스마트홈이 되고,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외부의 해커가 안으로 돌아서 뭐, 집안에, 예를 들면은, 집안의 온도를 굉장히 높이 올려놓고, 뭐, 이제, 돈 내라. 돈도 이제, 암호화폐로. 요즘 그거는 추적이 안 되니까. 지불해야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위치하고, L3 백본. 아까 여기에 이게 L3 백본인데, 얘도 결국은 IP 주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스위치하고 이거 라우터하고 결국은 기본 원리는 같은데 용도는 약간 다릅니다. L3 스위치는 이런 기능들이 더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결국 주소 IP 가지고 라우팅 하는 건 같은데, 라우터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요 기능은 동일한데 각각 또 약간 다른 기능도 있다. 그래서 라우터하고 L3 백본 스위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IP 주소 가지고 라우팅하는 건 같지만은 부수적인 기능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회사의 랜망입니다.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POE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POE. 여기 UTP 라인 하나에, 그죠? 동작 전원하고 신호선도 같이 하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화기를 먼저 VIP 전화기를 붙이고, VIP 전화기 포트에서 다시 PC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홈네트워크하고 뭐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는 이건 IPPBX라 했는데 아까 홈네트워크에서는 SIP 서버라 SIP 서버든 IPPBX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홈네트워크를 도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요즘 스마트 홈 앱이 있어요. 스마트 홈 앱을 삼성 SDS에서도 이런 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이제 자기 아파트 정보가 일로 삼성 SDS에 제공이 돼가지고 앱에 반영이 되면은 그 세대의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 뭐 그 앱스토어에 가서 그 자기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앱을 동작을 시키면은요 앱을 지금 인터넷 통해서 백번 스위치 통해서 L2 스위치 통해서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월패드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안에 이런 여기 올패드에 붙어 있는 단말들, 뭐 가스 차단, 불 켜고 끄고, 온도 올리고 온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락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도어 카메라 화면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비춰보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스마트 홈을 구현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보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들, 이거 L3. 이거 L3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주로 강 포트가 많죠? 왜냐하면은 이쪽 L3 쪽은 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L2하고도 강으로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L2는 전부 다 이제 월패드는 전부 다 UTP니까 UTP 포트가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요. 이 그림이, 여기에서 보세요. 이 관리사무소 방개실에서 백번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L2, 층에 있는 스위치인데요. 1번 보시면은 강 케이블 싱글 모드 4코어예요. 4코어가 일로 오잖아요. 와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UTP 24 포드가 UTP로 해 가지고 24세대의 월패드가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 부분인데요. 앞부분에 FDF가 있어요. 강 케이블을 종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보시면은 여기 바로 FDF예요. 강 케이블 4코어가 종단이 되죠. 그죠? 4코어가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2코어는 AB고 2코어가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서 여기 스위치입니다. 여기 스위치에 여기에 이제 강이 꽂혔어요. 두 가닥입니다. 송수 분리되어 있는. 그 다음에 여기 24포트가 있어요. 여기 UTP거든요. 이게 각 세대마다 하나씩 가가지고 세대 월패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세대의 월패드는 각 동의 층에 있는 L2 스위치를 거쳐서 강 케이블을 타고 관리사무소 뒤에 방개실에 L3 백본으로 들어가서 여러 서버들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월패드는 다양한 이제 메뉴 방식으로 타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나잖아요. 공률 반경. 너무 많이 굽히면 안 되니까. 공률 반경 유지하면서, 여기 커넥터예요. 요것도 커넥터. 여기 어댑터고 커넥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광을 갖다가 붙일 때, 융착으로, 영구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커넥터에 의해서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요 장치에는 어댑터가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 케이블을 갖고 와서 점파에는 강 케이블하고 양단에 커넥터가 있어요. 그죠? 커넥터로 꽂습니다. 꽂고 여기에 또 커넥터를 꽂고
또 일로 가서 기계에다 꽂겠죠, 그죠? 그리고 양단에 커넥터가 달려있는 강 케이블을 옵티컬 점퍼 코드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월패드잖아요. 월패드는 전부 다 터치 방식입니다. 조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보면은 전등, 가스, 전기, 난방, 뭐 다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메뉴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방, 어떤 방에 온도를 올린다, 낮춘다. 이게 전부 다 이 메뉴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L2 거쳐가지고 L3 백본을 거쳐서 관련 서버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게 이제 우리 입구, 아파트 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이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아까 홈 네트워크에 수용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FID 리더기를 여기 탈취하면은 이 정보가 또 서버에서 그 관리 정보가 맞는지 그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카드인지를 확인해서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VIP. 아까 이제 이 다이얼링 하면은 SIP 서버나 IP PBX에서 교환을 해서 뭐 세대, 자기가 특정한 세대하고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번호를 다이얼링 하는데 라우팅은 이제 IP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SIP 서버나 IP PBX에서 번호를 내부의 IP 주소로 바꿔서 라우팅을 합니다. 그죠? 라우팅을 하죠. 뭐 스피커 있고 카메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패드. 아까 월패드에서 많이 달려있는 이런 뭐 감지기라든지 많이 달려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깥에 스마트홈 앱이 있다면은 앱을 설치해서 일로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다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바깥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마트홈 회사들이 여기 뭐 이런 회사에서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아파트를 건설하잖아요. 건설하면은 중공쯤에 이 회사한테 우리 아파트 좀 반영해 달라고 가서 이야기하면은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걸 다 정보를 다 담아줘요.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면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우리는 앱을 삼성 SDS 앱을 사용하니까 그 앱 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설치해서 뭐 이렇게 뭐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 뭐 서울, 예를 들면 강남구에 그럼 아파트가 쫙 나와요. 그럼 자기 아파트 거기 있어. 그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몇 동, 몇 호 선택해가지고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이제 기본적인 패스워드는 뭐 디폴트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자기가 전부 다 번호를 다 바꿔야 돼, 다시. 바꾸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방치해버리면은 제3의 아기를 가진 사람이 무단으로 그렇게 또 돌아서 카메라를 뭐 엿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홈 앱이 제어, 가스밸브 조명 보일러죠. 우리 집 상태, 방문자 영상, 아까 행간 앞에 카메라 볼 수 있다는 말이고 CCTV 영상 뭐 조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어떤 어린이 놀이터에서 논다. 그럼 부모가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홈 앱 작동하고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열어가지고 이 메뉴 선택해서 어린이 놀이터 카메라 그게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을 딱 쳐보면은 그 어린이 놀이터 영상을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자기 애가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정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 정도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스밸브 지역이, 동체 감지기, 뭐 여러 가지,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한 3,000세대 되면은
카메라가, CCTV 카메라가 한 700대 정도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거의 다 사각지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아파트 CCTV 카메라는 거의 대부분 다 지하층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지하층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로비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라든지 어린 놀이터 뭐 이런 쪽에 곳곳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건물 내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별로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아웃사이드에 설치되는, 특히 이제 도회지 말고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구조물이 별로 없는 그런 공간에서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들은 낙뢰 피해를 받습니다. 낙뢰가 치면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회지는 거의 그런 경우를 별로, 워낙 이제 그게 큰 건물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그죠? 그 낙뢰가 오더라도 거의 이제 CCTV라는 게 지상에 설치되는 거는 한 4m 정도 높이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낙뢰가 잘 이제 영향을 못 주는데, 저 외곽으로 가면 전혀 뭐 평평한 땅에 뭐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그거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참, CCTV 카메라도 지금 전부 다 IP가 다 돼 있어요. IP. L2 스위치에 다 고쳐요. L2 스위치도 POE 스위치에 해가지고요. UDP 라인으로 해서 그 카메라에 동작 전원 공급하고 영상 정보 다 이제 한 UDP 온라인으로 다 해결합니다.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IP화가 돼 있다는 말은 특정한 카메라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거기다 지금은 IP 네트워크로, 물론 이게 아파트 내부이기 때문에 공인 IP는 아닙니다. 공인 IP는 아니고 전부 다 사설 IP를 쓰는데, 하여튼 사설 IP라도 공유기를 거쳐서, 내부에서 공유기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은 사설 IP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국에서도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 CCTV 네트워크가 IP가 됐다는 말은, 저 미국의 이민간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사는 아파트에 어떤 CCTV 카메라 카메라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IP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내부 카메라는 보십시오. CCTV 카메라 연결할 때 내부 CCTV 카메라는 UDP 캐테고리 5의 케이블 온라인 씁니다. 4P짜리를 쓰면 동작 전원은 POE, 아까 L2 스위치에서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그 4P잖아요. 4P니까 2P는 영상용으로 쓰고, 남는 2P를 이제 이런 동작 전원 공급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꼭 뭐, 그런데 동작 전원이 DC이기 때문에요. DC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용으로 쓰는 케이블을 쓸 수도 있어요. 중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외부 카메라는 어떻게 하느냐? 외부 카메라는 UDP를 써, 강 케이블이나 UDP 요거는 영상 정보만 전달하고, 갖고 가는 게 이제 전력 케이블하고 접지 케이블을 가져가요. 접지 케이블을 가져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POE 이게 이제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POE로는 안 되고, 특히 강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블을, 세 종류 케이블을 다 가져와요. 외부에 카메라가 설치되면은. 그래서 어떤, 아까 이제 접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건물 곳곳에 접지함이 있습니다. 접지함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하여튼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접지 설비를 하는 거예요. 구조물 올리기 전에.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 맨 땅이 나옵니다. 이제 지하 2층이냐, 지하 3층이냐. 지하 3층까지 이제 땅을 파내잖아요. 그죠? 땅을 파냅니다. 땅을 파내면 맨 땅이 나와요. 맨 땅이 이제 항토 이제 바닥에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이제 같이 그때 뭘 하냐 그러면 또 이제 건축에서는 이거 전주 같은 전주, 그 콩콜드 전주 같은 그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을 쿵쿵 박아요. 땅 속으로. 왜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안반이 딱 돼 있으면은 그냥 구조물 올려도 되는데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이런 파일들을 땅 속으로 박아요. 왜냐하면 땅 속으로 많이 박아 놓고 거기에 건물을 올려야지 건물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파일을 다 박고 나고 맨 땅이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접지봉을 박습니다. 접지봉을 박아요. 접지봉이 적어도 뭐 이 정도 두께 길이가 이 정도 되는 봉인데 구리나 뭐 탄소 이런 봉인데 그걸 이렇게 땅속 한 1m씩 박아요. 이렇게 한 세 군데 박습니다. 삼각형으로 박아서 이걸 갖다가 이제 케이블로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위로 올려와서 그걸 갖다가 온 건물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접지 단자함 이런 거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철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트레이라든지 그런데 다 접지를 다 시킵니다. 접지를. 그래 이제 이런 접지를 이제 이런 접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두 가닥 선이 있잖아요. 두 가닥. 이제 선은 아까 이제 낙뢰가 때리는 부분이 전력 케이블에 때릴 수도 있고 UTB 케이블에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UTB 케이블에도 이런 SPD를 설치하고 양단에 설치하고 전력선 두 가닥 있잖아요. 그 양단에 이 SPD를 설치합니다. SPD는 삼극관인데요. 제 3의 극이 바로 접지. 3의 극에 접지선 갖고 한 접지선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뭐 이제 낙뢰가 옆에서 번쩍했다. 그래서 유기가 됐다. 뭐 직격탄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낙뢰가 쳐서 유기가 됐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얘가 방전을 하잖아요. 브렉다운을 합니다. 브렉다운 하면 이제 그 일로 흐르는 거죠. 일로 흘러요.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일로 세 3의 선으로 흘러버립니다. 그 선이 접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소자가 손상을 입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SPD,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를 가지고 낙뢰나 간섭으로 인해서 어떤 디바이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SPD를 설치하는데 SPD가 가면은 반드시 접지선이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서 접지 삼극관 SPD 제3의 단자에 이걸 해줘야 돼요. 이 방전 패스가 없으면은 SPD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그게 땅속으로 흘려야 되는데 흘릴 패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합니다. 저 삼극관이 SPD예요? 예, 그렇죠. 여기. 예. 그래서 SPD 구조가 여기 이제, 요걸 지금, 이걸 전체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갑자기 서지가 팍 들어오면은 이런 거 C성분이나 L성분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일로 이제 삼극관이 방전을 하면은 일로 새는 거죠. 서지가. 그래서 SPD를 전력선에도 양단에 설치하기도 하고 UTP 양단에서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 손상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UTP 카테고리 보통 야외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영상 신호와 제어 신호용. 실제로 또 제어 신호는 뭐냐 그러면은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도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주밍하고 뭐 팬닝하고 뭐 이렇게 틸팅하고 아로로 옆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당기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카메라를 제어하는 신호 또 영상 신호 이 용도로 UTP 온라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전원선 이게 카메라가 동작할 거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원선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요 SPD를 설치하니까 SPD 삼극관 요 제3의 단지에 연결할 접지선이 필요한 거예요. 접지선은 보통 우리가 2.5 제곱밀리미터 정도의 굵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SPD.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은 우리 옥상에 야기 안테나 뭐 몇 개 파라보라 몇 개 설치하잖아요. 거기에는 이걸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옥상 꼭대기에 그 파라보라 4개, 야기 안테나 3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동축 케이블로 내려오는데 바로 옥상층 바로 밑에 그 공간에서
용안에서 바로 이 SPD가 있어요. SPD를 단 삽입합니다. 그 안테나 보호를 위해서. 물론 낙내 피뢰침도 있고요. 피뢰침도 있고 또 이제 이런 SPD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 FM 라디오 DMB 수신 설비. 이것도 이제 지하 주차장에 FM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는 아마 지하층에서 FM 라디오가 차 안에서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때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FM 지하층에 FM 라디오를 들리게 하라 하는 게 2012년 이때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DMB까지 보이게 하라고 또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1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하층에서 FM 라디오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DMB를 볼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지는 아파트는 주상파 DMB도 나와야 되고 스마트폰으로 FM 라디오도 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시공을 할 건가?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 안테나는 옥상에서 차는 거죠. 옥상에.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TV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 지상파 TV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테레스테리얼 DMB, 요 DMB 안테나. 요거는 VHF. 좀 안테나가 좀 크죠. 그 다음에 밑에 또 FM 라디오 안테나. 요거는 더 큽니다. 88에서 108메가. 이렇게 이제 여기 설치해 놓고 이 동축으로 쭉 갖고 옵니다. 지하로. 지하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지하에 안테나를 아까 똑같아요. 이동통신 그 중계기 안테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치합니다. 동축 케이블을 쭉쭉 깔아가지고요. 중간중간 안테나를 붙입니다. 안테나를 붙이는데 안테나에 대한 동작 전원을 따로 공급하지 않고 동축 케이블 상에 그 24V 동작 전원을 같이 공급합니다. 같이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바깥에나 건물 내에 어떤 장치를 설치할 적에 동작 전원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동작 전원을 어떻게 할 건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CCTV 카메라는 아까 POE로 해가지고 UTP로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동축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붙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동축, 그 DC, 그 동축 메탈릭 패스를 통해서 DC 24V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력선을 계속 같이 갖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러기는 테레스트리얼 DMB는 2015년 8월 5일. 그러기 이후에 건축을 허가 신청을 한 건물은 이걸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12년 2월, FM은 2012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헤드엔더하고 이제 관련을 지으면은요, 헤드엔더.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FM 라디오 중계기예요. 동축 케이블이 쭉쭉 가고 이런 걸 곳곳에 한 30m 반경마다 붙여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전파를 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FM 중계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동축인데, 이 전부 다 밑에 이 고래가요, 여기에 전부 다 DC 동작 전원을 같이 여기에 중첩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구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DC 드랍이 있으니까 적당한 간격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파워 인서트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파워 DC를 넣어줍니다. 보통 24V로 많이 동작을 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이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 안테나 설비, 뭐 증폭기 설비, 뭐 이런 설비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옥상에서 이제 동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시면 지하층 공간, 뭐 피트층이라고 그러는데 피트 공간에 이런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하고 이
동축을 쭉 깔아가지고요. 깔아가 여기 이제 안테나 설치하고 그다음 또 이제 가서 또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 한 반경 안테나 하나가 반경 한 35m는 커버하니까 이제 그 간격이 저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아, 여기는 12V네요. 동작 견인을 12V로 동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IPS하고 GPS. 제가 원패스를 설명할 적에 IPS 이야기를 했어요. IPS. IPS는 위치를 인식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IPS. 그래서 GPS는 아웃도어에서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갖습니다. IPS는. 어차피 GPS는. 그런데 GPS가 한 2만 키로 상공에 있어요. 상당히 신호가 미약합니다. 우리가 차에 보면은 우리 그 내비 설치할 때 보면은 그 GPS 수신기를 차 안쪽으로 약간만 당겨놔도 수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호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내 들어오면은 GPS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도화에서 위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기술이 IPS예요. IPS. 그 GPS는 이제 아웃도어. GPS가 이제 실내에서 작동이 안 되니까 IPS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내에서 쓰고 있는 IPS가 원패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IPS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IPS하고 GPS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PS를 잘 깔아놓으면요. IPS를 큰 건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물에 IPS를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청수, 어떤 큰 그 쇼핑 센터에서 몇 층 어디에 있다는 게 다 이제 식별이 되죠. 그죠? 식별이 되면은 그 관광객에 대해서 IPS 기능을, 정확한 기능을 가지면은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이제 위치를 식별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인 방법인데 뭐 네트워크 기반이 있고 단말기 기반이 있어요. 단말기 기반. 그런데 단말기 기반은 단말기에서 다 판단하려고 하면은 너무 좀 계산량이 많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게 좀 빠르고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동작이요. 그 다음에 이제 IPS 위치확인 엔진의 작동 원리를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IPS를 지급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급이 AP를 곳곳에 설치를 해요. 일정한 간격마다. 걔는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사람이 택을 가지고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은 얘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얘는 항상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죠? AP로부터 신호를 받잖아요. 그죠?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신호를 여러 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가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얘가 이제 내가 태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내 태그가 주변에 고정되어 있는 이미 위치를 알고 있는 그 AP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다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신호를 받는 AP 세 개만 딱 선택을 하고요. 그 신호의 세기 정보도 같이 넣어가지고 얘한테 보고를 해요. 중간에. 그 계산하는 그 엔진 서버 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이제, 그러면 얘가 계산하는 것은 얘가 내가 신호를 가장 세게 받는 AP가 얘하고 얘다. 그런데 얘 전파 세기는 얼마고, 얘 전파 세기는 얼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돌리잖아요. 돌려보면은 이제 전파 세기에 의해서
이 사이 거리가 나와요. 거리. 시에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리가 나오면은 거리를 하나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부터 거리를 알면은 이렇게 뭔가 원 궤적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궤적을 세 개를 그리면은 자기 점을 자기 위치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IPS 병원에다 보면은 뭐 이제 의사들한테도 태그를 주고 그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그 옮겨다니면서 이용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에도 이걸 붙여놔요. 그러면은 급하게 의사도 찾을 수 있고 그 장비가 어느 병실에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병원 내에서도 이제 이 중요한 장비나 의사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IPS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보정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원리가 먼저 위치는 거리 어떤 알고 특정한 위치 특정한 알고 있는 위치로부터 거리를 알면은 그게 다수계가 되면은 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 위치를 잡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이어 보시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거리를 아는 방법. 그다음에 거리로부터 위치를 잡는 방법. 이런 이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신호의 세기입니다. 신호의 세기. 신호의 세기를 알면은 거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출력은 얼마인데 출력이 얼마를 고정적으로 쏴 주는데 내가 받은 신호는 얼마다. 그러면은 뭐 그죠? 우리 전파 공학에 나오는 프리스 포뮬러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신호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시간으로도 알 수 있어요. 시간. 그 전파를 쏴줄 때, 물론 전파를 쏴줄 때, 쏴준 시간을 넣어서 보내면은 내가 그걸 수신을 했을 때, 내가 수신한 시각하고 그 발사한 시각 사이에 그 소요 시간을 가지면은 그 전파가 날라온 시간을 알 수 있겠죠. 전파의 속도는 30만 킬로 퍼 세커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알고 나면은 그 여러 가지 한 세 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거리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인데 프리스 포뮬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거리를 잡는다. 그 다음에 뭐 시간, 이 클럭하고 클럭인데 얘가 전파를 쏠 때 시간을 담아가 보내면 얘가 받아보고 그 시간 차이에서 전파 속도를 알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위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AP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신호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얘가 제일 셉니다. 얘가. 그럼 이거는 얘로부터 거리도 알 수 있지만은 얘가 제일 세니까 그냥 아 얘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존을 이렇게 나눠놨다면은 그냥 내가 A 존 있다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정확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거리를 알면은요 거리 고정되어 있는 AP로부터 거리를 알면은 이렇게 거리를 알면은 찍히는 점이 위치다. GPS나 IPS의 원리가 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GPS는 그 2만 킬로 상공에 한 30개의 유성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3개 이상이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GPS 수신기를 갖고 있으면은 3개 이상 항상 막 이제 정지성이 아니고 막 바뀌는 이상이지만은 하여튼 3개 이상, 4개 이상은 항상 이제 위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에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세 개로부터 이제 그 GPS 위성들이 전파를 쏠 때 자기가 쏘는 시각을 담아서 쏩니다. 그러면은 GPS 수신기가 그걸 받아요. 받아보면은 자기가 받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전파가 날라오는 소요 시간이 나오면은 거리를 잡을 수 있어요. 거리를 그렇게가 세계로부터 거리를 알면은 자기 위치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제 교정하는 부분을 위해서 네 개 이상을 수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거 가지고는 이제 좀 오차를 교정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요. GPS는 바로 그렇게 합니다. GPS는 그러니까 전파가 날라오는데 소요되는 시각을 가지고 TOA 그러니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각을 가지고 거리를 산출해서 그 세 개 위성 이상으로부터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위치를 식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IPS는 이제 실내잖아요. IPS는 그 거리를 어떻게 잡느냐. GPS는 시각을 가지고 전파의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IPS는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고 전파의 세기, 이게 프리스 포뮬러 그거 있잖아요. 전파의 세기가 얼마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그 프리스 포뮬러 가지고 거리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AP 3개 이상의 AP로부터 그걸 알면은 자기 위치를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결국 같은 원리인데 GPS는 그 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이 전파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각을 가지고 거리를 산출하고 그거의 3개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이 위치를 산정하고요. IPS는 그렇게 이제 좁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전파의 세기가 감쇄되는 값을 가지고 프리스 포뮬러에 의해서 거리를 역산해서 3개 이상의 점으로부터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잡습니다. 원리는 같은데 약간 이제 뭐 세부적인 방법은 약간 다르죠. 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바로 time difference of arrival. 뭐 이 방식이 GPS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각도를 가지고도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재밌는 방식이 핑거프린트 방식. 핑거프린트 방식은 AP 이런 실내에 AP를 4개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전파를 쏩니다. 쏘면서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 요 위치에서 요 4개의 AP의 수신 신호의 세기를 테이블로 적는 거예요. 테이블로. 요 존을 나눠가지고. 존을 잘게 나누면 잘게 나눌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는 얘가 제일 세게 셀 거고, 그 다음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 섰어요. 쓰면은 4개 AP로부터 수신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제일 가까운 놈을 찾아서 자기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한참 좀 재밌는 방식인데, 핑거프린트 방식.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내에 뭐 전파 환경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막 바뀌어버리겠죠. 그런데 이건 아마 실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아이디어는 재밌는데 실제 쓰기는 힘들 것 같아. 핑거프린트 방식인데 이게. 약간 오차도 있고, 약간 오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P, 네 군데 AP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면서 이제 이동했을 때 얘의 수신 신호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딱 그걸 확보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맵하고 맞춰보고 제일 가까운 일치되면 좋고 제일 비슷한 놈을 선택하면은 자기 위치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핑거 프린터입니다. GPS는 2만 킬로 상공이고요. 6개 기회도 지금 아마 한 30개 정도가 돌아가는데 위성의 평균 시간은 8년입니다. 8년.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6개의 위성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4개 이상만 보이면은 이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이 방식이 바로 이제 time of arrival입니다. 시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민간용이 있고 군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때 칼,
칼이 그때 비행을 잘못해가 뭐 그때 소련 전투기한테 격추가 됐잖아요. 격추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 국방성에서 민간용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칼, 그때 격추된 그 사건 이후에 이걸 개방을 했어요. 민간용으로. 민간용으로 개방하면서 이 기능을 넣습니다. 이 기능을. SA라는 기능을. Selective Availability. 이거는 정확도를 조절 가능한데 너무 정확하면은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민간한테 이제 민간한테 개방하면서 그냥 정확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SA라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암호화되어 있고 요거는 더 정밀하고 이거 민간용은 정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GPS 여러 가지 만약 미 국방성에서 오픈하지 않는다 하면 완전 이거는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위치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폰 앱 중에서도요 위치 기반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GPS 개방 안 해 가면은 뭐 그냥 절단 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투기 뭐 그냥 무기 체제 전부 다 GPS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000 뭐 한 30년 되는 독자적인 GPS를 갖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 러시아라든지 EU라든지 중국은 이제 자기 이게 뭐 앞으로 전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지금 구축을 했거나 하고 있어요. 갈릴레오 EU는 갈릴레오, 중국은 베이두 하다 컴패스, 러시아는 글로나스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이미 구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이야기죠, 그죠? 삼면 측량 방식. 그러니 최소한 세 개의 위성과의 거리와 각 위성 위치를 알게 되면은 삼면 측량과 같은 방법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서 보통 네 개 이상의 위성을 잡습니다. 그래서 GPS에서 쓰는 원리는 삼변 측량으로 위치를 잡고요. TOA로 거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TOA가 거리를 3개 이상을 알게 되면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GPS 원리가요. 스탠드 얼론. 지금,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스탠드 얼론은 우리가 GPS 수신기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GPS 수신기라는 게 상당히 기능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처음에 셋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스탠드 얼론 GPS가.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네비. 이통사 네비 말고요. 옛날 스탠드 얼론 네비. 그거는 스탠드 얼론 GPS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차 이제 딱 켜고 내비 딱 하면은 상당히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거는 이제 지가 이제 GPS 수신기가 신호를 잡고 계산하고 뭐 이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모든 이걸 갖다가 스마트폰에 내비가 탑재가 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은 다른 스탠드 얼론 내비는 따로 통신 채널이 없어요. 그냥 GPS로 보도 신호 받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에 요즘 긴기사 누구죠? 카카오 내비라든지 이런 내비들은 요즘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니까 통신 채널이 있어요. 통신 채널이 있으니까 이 통사들이 서버를 구축했어요.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이게 바로 AGPS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서버에서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카카오 내비 이런 거 딱 작동시키면은 옛날하고 비교될 거예요. 빨리 셋업이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서버,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서버하고 서버로부터 자기 계산할 거 보내가 거기서 계산해서 받으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셋업되는 그게 바로 AGPS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많이 쓰는 내비들은 다 이제 AGPS를 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 통사들이 다 이제 이거 서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켤 때 서버로부터 뭐 보내고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을 단축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DGPS가 있는데요. DGPS.
뒤집어,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칼, 그 격추 후에 이제 민간한테 민간 항공사 쪽으로 개방을 했는데, 개방하면서도 이게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SA를 넣었어요. 입으로 좀 떨어뜨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긴 좋은 게, 디지패스를 또 만듭니다. 디지패스가 뭐냐 그러면은 디퍼렌시에이티드 GPS인데요. 보통 2만 킬로 상공에서 볼 적에 지상의 200킬로는 같아요.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국을 만들어 놓고 기준국을 만들어 놓고요. 하여튼 정상적인 경우에 이런 정보를 기준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준국이 갖고 있으면서 여 보시면은 이제 만약 두 개의 수신기가 몇백 킬로 이내 장소에 있자면은 GPS는 같은 오차요소를 갖게 된다. 그래 기준국은 이미 어떤 정 아, 이미 미리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내려오면서 뭐 대륙 뭐 전리청에서 뭐 오차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기준국은 지가 원래 갖고 있는 정보에다가 지금 방금 수신한 정보에 대한 오차를 지가 알고 있어요. 그 오차를 갖다가 이제 200km 안에 있는 애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제 이 DGPS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차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DGPS가 너무로 인해서 미국 방송에서 입으로 오차를 더 늦게 해서 추가한 SA라는 기능이 무력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 없으니까 2000년 5월 이후에는 미국 방송에서 SA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오차를 넣어도 이 기준국 DGPS라는 기능에 의해서 아예 이걸 오차를 스스로 교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래 기준국을 운영해서 기준국은 항상 그 현재 정보에 대한 오차를 알고 있고 왜냐하면 200km는 같은 이제 상태의 오차를 발생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오차가 교정되는 방식이 DGPS예요. 그런데 DGPS도 이제 거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200km 정도 돼야지 2만 km에서 내려올 때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200km를 더 확대해가지고 그냥 글로벌리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축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GPS 오차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궤도 오차, 위성에 탑재된 시계 오차, 뭐 전리청 대륙청의 오차가 많아요. 오차가 많은데 이걸 DGPS가 교정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DGPS는 거리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기준국 있잖아요. 미리 측정된 고정 위치를 갖는 기준국의 수신 안테나가 있는데요. 이제 얘가 이제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신호가 얼마나 오차가 돼 있는지를 얘가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차가 많이 교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 전제가 얘하고 거리가 200km 정도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넓어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최근에 이게요. 와이드 에어리어 DGPS, SBAS라는 게 국내에 지금 구축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항공 뭐 이런 쪽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SBAS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SBAS가요 한국은 2022년 상용화 목표로 지금 이렇게 한국형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정확한 GPS의 오차를 얘가 더 교정을 하는 거죠. 그것도 넓은 범위 내에서. DGPS는 200km인데 얘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커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뭐 만약 미국 방송에서 GPS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되겠지만 공개하는 한은 이걸로 좀 더 이제 오차를 줄인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차는 진짜 굉장히 그 어떤 위치 정보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GPS를 이제 쓰는데 지금은 오차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로 차가 가잖아요. 차가 이제 GPS 신호를 받는데 차가 실제로는
오차가 있어가지고요. 도로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로가 아닌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교정을 합니다. 이거는 오차가 있어. 그러니까 차가 그냥 도로에 가는 걸로 이렇게 이래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율주행차에 만약 그걸 적용했다는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교정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가 이제 있어야 가능한데요. 이게 에스파스, 에스파스라 그래가지고, 이러되면은 굉장히 정확한 위치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GPS 개념을 이제 뭐 정리하면은 스탠드얼론 GPS. 근데 이게 너무 셋업 하는데 DGPS 수신기가 너무 이제 성능이 제한적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셋업 할 때.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걸 기회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통신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이 통사에서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서버에서 좀 계산해주고 도와준다. 그러면 또 빨라진다. 그게 AGPS. AGPS는 또 오차가 있어. 그 오차를 또 교정할 수 없을까? 그러면 기준국을 만들어가지고 200km 내에서는 동일한 전파를 받는다는 전제를 깔고 200km 안에 있는 기준국에서 오차 신호를 줘서 교정한다. 근데 그거는 이걸 좀 넓히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온 게 에스파스, Wide Area DGPS. 이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굉장히 GPS 자체가 제공하는 오차보다는 굉장히 개선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파스는 지금 곧 다 됐죠. 2022년 상용합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래 되면은 이거 보시면은 에스파스 가지고요. 에스파스를 해봤더니 위치 정보를 3m 이하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오차가 기존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다음 GPS 시스템. 에스파스가 세틀라이트, 그래,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GPS의 오차를 좀 보강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세틀라이트 베이스드 아규멘테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에스파스용 위성을 쏩니다. 쏘아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교정되어 있는 신호를 이제 주는 행태죠. 그리고 IPS하고 GPS, 뭐,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원리는 같지만은 실제 적용은 다르게 한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GPS, 아까 이제 민간용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국방용은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킹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북한에서 여러 번 이제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막 북한에서 교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선들은 출혈을 못 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수신 신호가 상당히 미약하죠. GPS는 마이너스 160 데시벨 와트입니다. 이제 와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요, 전투기, 전차, 호위함, 잠수함, 고속정 전부 다 GPS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방용은 이제 GPS 전파 방해에 대한 대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민간용 특히 영세한 어선 이런 것 쪽은 아직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항공기 있잖아요. 여객기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GPS 전파 방해 이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거 뭐 상식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GPS 수신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GPS가 2만 킬로 상공에서 신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북한 해주나 남포항 이런 데서 엄청나게 큰 신호로 이쪽 남한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어선들은 위성에서 오는 신호 그걸 받지를 못해요. 북한에서 강한 신호를 쏴버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그냥 가물가물 보이는 촛불처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어선들이 GPS 신호를 북한에서 이거 GPS 재밍을 하게 되면은 서치라이트로 그냥 비춰버리는 거 똑같아요. 신호가 수신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위치를 모르죠.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또 이거는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GPS 스푸핑, 우리가 저 보안에서 나오는 뭐 스니핑, 뭐 스푸핑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GPS 스푸핑은 이건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 신호를 쏘는데 거짓 신호를 쏘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그것도 진짜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에 내릴 비행기를 평양 순환공항에 내릴 정도 그런 정교한 정보를 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 중동에서 미국에서 아마 저 중동 국가의 전투기를 그렇게 해가 착륙시킨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GPS 스푸핑입니다. 이게 거짓 GPS 신호를 송출하는 게 있고, 이건 상당히 정교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GPS 미코닝. GPS 미코닝은 신호를 받아요. 신호를 수신합니다. 그 신호를 건들지를 않아요. 신호를 수신을 하는데 약간 지연한 후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틀려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PS에서 GPS에서 거리를 잡는 원리가 그 신호의 출발과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각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했는데, 여기서는 미코닝은 신호를 지가 수신을 해가지고 지연한 후에 보내버리면은 이거는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GPS 해킹은 그냥 재밍, 아예 수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교하게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약간 지연시켜서 보내면은 거리가 엉터리가 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직 북한은 요걸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발전되면은 요거 이걸로 갈지 모르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또 사실 그래요. GPS 신호, 정상 신호는 저 위에서 오잖아요. 북한에서 만드는 신호는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도래각 이런 걸로 이제 구분, 국방이나 뭐 민간 항공 이런 데서는 이제 다 구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악 영세한 뭐 어선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된다는. 북한에서 저거 쏘기 시작하면은 어선들 출혈을 못 합니다. 이 시간은 몇 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갈 때 찍는 시간이 몇 시에요? 뭐, 그 지난번 보니까 뭐 찍던데. 예, 한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몇 달 시간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석 달 남았네요. 그래서 뭐 석 달 시간 뭐 시간이 충분하게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걸로 해서 계속 그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딱 정리가 된 것 가지고 그냥 주르륵 써야지 그 100분 안에 한 10페이지, 12페이지를 쓸 수가 있죠. 그냥 거기 앉아 가지고 뭐 생각하면서 쓰려고 하면은 또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